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군벌식이 최고 지략가 고승링은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았었는데요. 하지만 고승링이 반란으로 하여서 그 장조린이 세력 또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 수십만이 군대와 이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갔었고 베이징 또한 그 펑위샹한테 다시 빼앗긴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대권을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고스란히 두 손 들어 바쳐야 하니 말입니다. 요번 전쟁은 순전히 자신이 군대들끼리 집안 싸움이었으니 그 손해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그 불똥은 바로 고승링을 중용하고 그한테 군권을 위임한 짱쉐량한테 튀었었는데요. 야들아, 그 짱쉐량 그놈을 잡아 끌어와라! 내 그놈을 군법대로 아주 총살시켜 버려야겠다. 네, 하지만 짱쉐량 이놈도 겁도 없는 게 가요. 그것이 혼자서 이 당당하게 그 짱조린이 앞에 척 나섰다고 합니다.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짱조린은 부하들을 보고 저놈을 총살시켜버리라고 하는데 네, 그 누가 감히 실행하겠습니까? 이놈들이 다 내 말을 알듣는다 이게지. 오케이, 너네가 못하겠으면 그럼 내 절로 진행하지. 짱조린은 곁에 부관놈을 콱 걷어차서 때려 눕힌 후 그 몸에 권총을 빼앗아 내는데 그리고는 너 이놈 하면서 그 짱쉐량이 이마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사람이 성큼성큼 들어오는데 그리고는 그 짱조린이 앞에까지 다가오더니 글쎄 이 귓바망이를 짱짱짱짱 하고 네 대를 날려댔다고 합니다. 네, 그 시대에 이 중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짱조린을 말이었죠.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그녀는 바로 짱조린과 의형제를 맺은 그의 여자 동생 텐쇼펑이었다고 합니다. 텐쇼펑은 이제 예전에 그 마적대 여자 대가리가 아닌데요. 그녀는 한 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결혼해서 아주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녀가 어떻게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갑자기 불쑥 나타난 거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짱진회가 요 눈치를 슬슬 보다가 그 짱쉐량을 구하자면 텐쇼펑밖에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였다고 합니다. 짱조린이 제 아무리 중국 최고의 권력이어도 그 텐쇼펑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니 말이었죠. 이어 귓바망이 네 대를 맞고 벌러덩 나자빠진 짱조린은 그게 텐쇼펑인 걸 발견하고는 이 자신이 얼얼한 볼을 만지면서 어디둥절해 하는데 오라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구두부스즈라고 이 호랑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안 잡아먹는다는데 지금 이렇게도 든든한 장남을 죽이겠다고요? 얼씨구, 잘하면 나 이 여동생도 쏠 수 있겠네요. 어디 한번 쏴봐요. 여기다 한번 쏴보라고요. 텐쇼펑이 짱조린한테 머리를 들이밀며 이 쏴라고 하자 짱조린은 그제야 헤헤 하는데요. 텐쇼펑이 왔니? 어? 언제 왔니? 니는 세월이 이렇게도 많이 흘러도 이 솜찌검 하나만은 아직도 얼얼하구나야. 짱조리는 그 누구한테도 꽤꽤 거리지만 유독 그 텐쇼펑한테만은 헤헤 그랬다고 합니다. 헛소리 집어치시고 어떡하실 겁니까? 이 내 조카 짱쉐량이 이를요. 그러자 짱조리는 당연히 없던 일로 해야지. 나의 동생 텐쇼펑이 얘기하는데 내가 맨즈를 알아줄 수가 있겠니? 그래 어서 오랜만에 이 술이나 한잔 따끈하게 해보자. 야들아, 나의 여전히 마적대 형제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라. 오늘 오랜만에 이 옛날 이야기나 해보면서 진하게 한잔 마셔보자꾸나야. 이렇게 짱쉐량은 그의 고모인 텐쇼펑이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술좌석에서 이 코가 삐뚤어지게 술이 들어가자 짱조린이 채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. 이 생각해보니 열받네. 그 펑위샹이란 그놈 말이다. 전에 두 번이나 나를 배신하고 또 요번에 내 뒤통수를 쳐? 내 그놈을 가만 놔두면 짱조린, 짱로가드가 아니다. 야들아, 우리 당장에서 그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자. 네, 하지만 그 중에 이 한 사람은 유독 짱조린을 막아 나서는 거였었는데 어르신, 이 전쟁을 한다는 건 서로의 군력을 비기는 겁니다. 우리는 요 몇 해 동안 매일마다 이 크나큰 전쟁으로 하여서 이 군력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. 저희 생각에는 우리 대문을 닫아 걸고 한 10년 동안을 이 꾹 참으며 경제나 발전시키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그러면 그 10년 동안 놈들끼리 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다가 다들 지치겠죠. 그때 우리가 나서서 이 싸그리 쓸어버린다면 이 천하는 우리 것입니다요, 어르신.
네,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바로 그의 재정부 장관이 왕용장인데요. 이 왕용장이 참으로 대단한 게가요. 이놈은 동북삼성이 경제를 확 끌어올린 정치가이자 또한 이러한 형세를 제대로 보는 눈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때 장조린이 왕용장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아마 수십 년은 더 살 수 있을 테고 또 그러했더라면 진짜로 이 중국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었겠는데요. 하지만 이때의 장조린은 이미 대가리가 빳빳하여서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동북의 백성들도 이제 다들 힘들고 지쳐서 그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았지만 네, 이 장조린이 억지로 그 군사들을 출정시켰다고 합니다. 그러자 장조린은 드디어 자신이 근거진 이 동북에서도 민심을 서서히 잃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제 고숭링, 장덩쉔 등 총지휘관을 다 잃었으니 이제 누구를 대가리로 세우죠? 네, 저번 전쟁에서 이 펑위샹이 간차오시한테 겁나 당하였으니 요번에 간차오시를 총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1926년 가을 간차오시는 이 대군을 거느리고 베이징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베이징이 펑위샹은 아주 혼비백산하는데요. 뭐 간차오시가 쳐들어왔어? 그 인간 백성 간차오시가 대가리를 섰다고? 야야, 그놈은 인간이 아니다. 악마다 악마. 다들 토끼자. 펑위샹은 간차오시 군대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베이징도 다 버리고 냅다 줄행랑을 놓았다고 합니다. 펑위샹 이놈은 항상 형세를 요 주의 깊게 잘 보고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는데 이제 혼자서 어차피 장조린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눈치챈 펑위샹은 전군을 데리고 이 남쪽으로 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장조린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또 정권을 떡하니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, 역시 내 간차오시가 간차오시답구나야. 어떻게 싸우지도 않았는데 겁을 먹고 곧바로 꼬리를 내린다니. 그래 그래, 근데 간차오시 노장군은 이제 힘드니까 아들아, 네가 바꿔서 이 대군을 막고 남쪽으로 쳐들어가라. 가서 전 중국의 영토를 네 손으로 함 쓸어버려라. 간차오시는 이때 병으로 하여 몸이 불편하여서 이 장쉐량을 대신시켜서 군대를 맡겼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제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놈이 등장하였다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 남쪽의 국민당의 세력인데요. 순중산이 죽고 난 뒤에 황싱이라는 놈이 대표를 맡았었는데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 세력이 별로 안 셌다고 합니다. 하지만 황싱을 꺾고 이 세 번째로 대가리로 올라온 놈이 엄청 나섰다는데요. 그것은 다름 아닌 장제스였다고 합니다. 장제스의 맹활약으로 하여서 이 남쪽의 국민당 수는 그 수가 배로 늘어났으며 이 주위의 많은 세력들이 주동적으로 그의 수하로 기어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옌시쌍과 펑위샹인데요. 네, 펑위샹 이놈은 간차오시한테 안 되겠으니까 아예 장제스 밑으로 기어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동북왕이 장조린이라면 옌시쌍은 산시왕인데요. 이 옌시쌍은 오랫동안 산시 일대를 통치해 왔으며 그 군사적 실력은 어마어마했었지만 네, 하지만 그 누구와도 싸우기 싫어했다고 합니다. 하여 동쪽의 순좌판과 사도를 메꿔서 그 서로 물고 뜯는 난시에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옌시쌍이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이 그 장제스 수하로 들어갔다? 여기서 우리는 이 장제스가 웬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장제스한테는 옌시쌍과 펑위샹 이 두 외래 세력을 빼고 또 자신만이 막강한 군대가 있었는데요. 그 군대를 이끈 건 바로 이 리중런이라고 합니다. 리중런은 이 우페후 다음으로 군사의 통솔력이 강했었다는데요. 리중런은 장제스 수하에서 이 나중에 항일 전쟁에서도 아주 큰 공을 세운다고 합니다. 이어 장제스는 그러한 리중런을 내세워서 북상을 시작하였다는데요. 그러자 장조린이 전에 임명했었던 각 지역의 성장들은 이 버텨대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. 양위팅이고 짱중창이고 다들 어떠한 놈들입니까? 이 자신이 사리 사용만 챙길 줄 알았지 뭔 전투를 지휘할 줄 다 알았겠습니까? 장제스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놈들은 다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 냅다 도망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. 급기야는 자신들이 나와바리를 다 잃고 이 대가리를 푹 숙이고 그 장조린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장조린은 비록 뚜껑이 열린 지경이었지만 아직 이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쓸 처지가 아니었다는데요. 네, 왜냐면 이 일본 측에서 장조린한테 매일이다시피 찾아와서 암벽을 넣었으니 말입니다. 저번 회에서 장조린은 이
수미한테 쫓기워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일본 측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는데요. 네, 하지만 고수민은 걷고 또다시 중국이 수도 베이징이 정권을 척 잡으니 이 짱조리 이놈은 오리발을 척 내민 거였다고 합니다. 조약? 뭔 조약? 내가 언제 조약을 체결한다고 했었냐? 내는 기억이 아예 난다. 그러니 이 다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한테 짓거리지 말라, 알았니? 네, 하지만 일본 놈들이 어떠한 놈들입니까? 어떻게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끝나겠습니까? 드디어는 이 위협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세상을 또 땅! 하고 치는데요. 니네 내 짱조리니 뭐 서태후 밑이 개인 리홍짱인가 하니? 내 짱가는 죽으면 죽었지 이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를 못한다. 니네 어디서 왔으면 그쪽으로 다시 꺼져라. 네, 이는 짱조린이 친히 한 얘기로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동북이 상황이 슬슬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. 이 남하하에 있었던 일본 관동군이 북상하여서 이 공개적으로 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린은 이 압력이 너무나도 큰데요. 밑에서는 장제스가 올리다 치고 이 위쪽에서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짱조린은 이 달력을 꺼내서 날짜를 보는 내가 1926년에 이 세 번째로 베이징을 차지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떠나야 하냐? 요번에 떠나게 되면은 이 내 생에 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? 짱조리는 너무나도 내키지 않았었지만 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1928년 6월 3일 짱조리는 아무도 모르게 요 비밀리에 전용 열차에 올랐다고 합니다. 하지만 혼자서 가기는 심심하니까 요 제잘제잘하고 잘 터는 우주인성을 맞은편에 척 앉히고는 출발하였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바로 이튿날인 1928년 6월 4일 이 새벽 5시 30분 짱조린이 전용 열차는 이 펑텐성리 밖에 황구툰이란 지역을 지나다가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. 기차 안에 있던 우주인성은 그대로 즉사하게 되었었고 짱조리는 이 기차 밖으로 툭 튕겨져 나갔다고 하는데요. 하이 짱조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목숨은 붙어 있었는데 이 펑텐성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중국에서 이 한시대를 주름잡았던 난세 영웅 짱조리는 잠자고 있던 꿈결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어렸을 적에 거지로 태어나서 이 세 번이나 굶어 죽다 살아난 어린 꼬마가 이 생활이 압박으로 마적대가 되었다가 전 중국을 호령하는 최고 권력으로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낸 게 바로 짱조린인데요. 역사에서 짱조린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라고 합니다. 그가 이루어낸 공헌도 많지만 또 말년에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으니 말입니다. 그야말로 다장산 난, 단스 쪼장산 更 난이 아닐까요? 그 뜻은 전화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잘 지켜내는 게 더 힘들다는 사실을요. 마지막으로 이 짱조린이 죽은 뒤에 그를 따랐었던 의형제들 어떻게 되었는지 요 간략해서 얘기하고 요번 장편 실화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로 이 탕알후인데요. 짱조린이 죽자 탕알후는 이 가슴을 쥐어치면서 며칠 동안을 울고는 강호에서 은퇴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일본 놈들이 이 펑텐성을 점령하였었고 마땅히 맡아줄 인물이 필요했다는데요. 하여 탕아후한테 찾아가서 전 동북삼성을 책임지는 성장으로 이 되어달라고 했었지만 탕아후는 끝까지 거절하였다고 합니다. 만약 다른 사람이 일본 놈들 거절했더라면 이 강박으로라도 시켰을 텐데 그 탕아후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. 왜냐면 탕아후가 비록 강호에서 은퇴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가 말 한마디면 아직도 수십만 명의 의형제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탕아후는 말년을 이 사진에 나온 별장에서 보내게 되었었는데 하여 이 별장 이름이 탕위린 별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탕아후는 그의 강호에서의 호칭이고 이 탕위린이 본명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한 사람은 간저시인데요. 짱조린이 추모식에서 이 간저시는 말 한마디 없이 멍해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그와 생사를 함께 했었던 의형제들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흡사 이 인간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고 하는데 세 번째로는 순례천인데 이 순례천은 사실 짱조린이 죽기 4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
있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는 장조림이 말년에 이 눈이 비어서 잘못 본 두 사람인데 바로 양위팅과 장중창 말입니다. 장조림이 죽자 이 두 놈은 대놓고 배신을 때리고 일본 놈들한테 잘싹 붙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장중창은 이미 세력을 다 잃고 위협이 없었는데 문제는 양위팅인데요. 이놈이 전 아시아에서 이 제일 큰 장조림이 무기 생산 공장을 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놈이 이걸 일본 놈들한테 팔아먹고 일본으로 망명 가려고 준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장쉘량한테 발각되어서 그 옛날 뚜리산을 잡아 죽였던 유인책을 써서 양위팅을 제거해버렸다고 하는데요. 네, 나중에 알고 보니 양위팅 이놈은 이미 자신이 국적까지 일본으로 옮겼으며 이 도망칠 준비를 다 끝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. 이 양위팅을 잡을 수 있게 계략을 내준 사람이 바로 장조샹인데요. 장조샹은 장조린이 의지를 받들어서 주그 장쉘량이 좌우에서 보좌해 주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에 항일전쟁이 폭발하자 이 장조샹 노장군은 또 친히 제일 앞장서서 그 일본 놈들과 싸웠다고 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장조린이 장남이 장쉘량인데요. 장쉘량이 가업을 이어받아 동북삼성이 주인으로 되자 또 이 각종 압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일본 측에서는 이 장쉘량한테 협박반, 유인반, 반반 정책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 한편으로는 동북삼성을 일본에 넘겨라. 아이 그러면 이 너희 애비처럼 죽여버린다 하고 협박하고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동북을 이 일본에 넘기면 넌 계속하여 중국 사람들을 다스리는 동북왕으로 시켜주겠다라고 헐려댔다고 합니다. 밑에서는 국민당이 치고 올라오지 곁에서는 이 일본이 또 친다고 하지 이러한 압박은 그 난세 영웅이 장조린이어야 감당하지 장쉘량한테는 벅찼다는데 그러다 장쉘량은 크나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스스로 이 장제스의 밑으로 들어갔으며 이를 역사에서 뚱베이즈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동북이 장조린 세력을 대표하는 깃발을 내리고 이 장제스의 국민당 깃발로 바꿔올리는 걸 말하는데요. 이렇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장조린이 장편 실화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.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주신 구독자 형님 누님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 올리며 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이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이지!